안녕하십니까. 시즌 김수학입니다. 분모가 25인 분수가 다음과 같이 놓여있지. 두 개의 분수의 차이가 3과 25분의 3인 분수의 뺄셈식은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? 그러면 어떤 A에서 B를 뺐더니 이게 됐다는 것은 이게 25분의 몇인지 알아야겠지? 몇일까요? 78이 되겠죠. 그래 안 그래? 왜요? 25 곱하기 3은? 아주 많고요. 그럼 차이가 이게 되려면 25분의 79 빼기 25분의 71 하면 나오지 한 세트가. 네. 응? 네. 1. 25분의 2하고 25분의 80 해도 나오지. 차이가 이거니까. 근데 100이 있으니까 25분의 100에서 뭘 빼야 되겠어? 25분의 22를 해야겠지. 그래 78이 나올 거 아니야. 그러니까 22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.